동이 트기 전 아직 컴컴한 새벽 골목길. 불이 켜진 한 작은 가게에서 어르신 두 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. 콩을 삶고 콩물을 끓인 뒤 간수를 더해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이걸 저 맷돌이나 뭘 이렇게 꽉 눌러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앞잡기로 콩물을 걸러낸 후 완성된 두부. 한모한모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상표를 붙이는 손길에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. 올해 80인 이 어르신은 사회적 기업인 이곳에서 이틀에 한 번씩 교대 근무로 1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나이 먹을수록 방에 들앉았지 말고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뭐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밖에 나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서울 도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. 주방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에 구입한 날짜를 꼼꼼히 적어 붙입니다. 3일 지나면 무조건 내놓고 안 먹어요. 식자재 관리소부터 어린이들이 먹을 식사도 차리며 보육교사를 돕는 이 어르신 일자리는 지자체와 복지관이 함께 만들었습니다. 주 5일 하루 3시간 일하는데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만족도가 높습니다. 집에서 뭐 놀고 있으면 아픈 데도 많고 또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디 가세요? 아, 삼동 203호에 간다고요? 네. 모니터를 보며 출입하는 차들을 통제합니다. 주차된 차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위반 차량엔 경고장도 붙입니다. 단지내를 순찰하며 공고문도 새로 붙이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들릅니다. 군인으로 25년 이상 복무한 이 어르신은 70대에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. 일을 할 곳을, 직장을, 그런 책임감이 있고 하면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나 생각합니다. 이들 어르신들은 넉넉한 급여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. 매일 나가죠. 규칙적인 활동을 하죠. 관계하죠. 경제적 안정성 얻죠. 그러면서 우리는 활동과 관계와 경제적 안정성 이걸 얻는다면 우리가 생애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은 다 갖추게 되니 그만큼 일이 있는 곳에 노인의 행복도 같이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는 2026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%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.